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다육이 놀이터입니다. 오늘 또 놀이터는 또 힐링하러 여기 다육천사가, 제 친구 다육천사가 하시는 키핑동에 왔습니다. 키핑동에. 어우, 너무 예쁜 아이들이 많아요. 그래서 오늘은 좀 천천히 보여드릴게요. 요거 길바철아. 멋집니다. 요건 길바철하고요. 이름 없는 아이들은 그냥 보여만 드리고요. 이름 있는 아이들 또 한번 이름을 보여드릴게요. 요거 제가 오자마자 눈에 띄더라고요. 솜니엄입니다. 솜니엄. 멋지죠, 솜니엄. 너무 예쁩니다. 요 아이는 또 뭘까요? 제가 이제 돌아가면서 열심히 영상을 담습니다. 홍상생술. 이 아이가 홍상생술이라고 돼 있는데 이름표가 지워지기 일보 직전입니다. 요거는 후레뉴 같아요. 저도 요 아이는 알 것 같아요. 요거는 후레뉴. 요거는 아이보리인데요. 어쩌면 이렇게 잘 키우셨을까요? 아이보리. 제 아이는 지금 말라 있습니다. 지금 1년이 넘었는데 삐들삐들 말라 있는데 요 아이는 요렇게 어동통 예쁘죠. 또 놀이터가 예쁘죠 하고 있습니다. 요거는 군생, 먼노군생. 먼노를 중국분들이 참 좋아하신대요. 그래서 요렇게 예쁘나 보네. 요렇게 부엉이 화분에 이렇게 예쁘게 심어 놓으셨네요. 너무너무 예뻐요. 요 아이는 뭘까요? 요 아이는 저도 집에 있는 아이 같은데요. 이름을 잘 모르겠어요. 이렇게 영상만 담으려면 이름이 생각이 안 난답니다. 이렇게. 이름이 생각이 안 나는 아이들은 그냥 보여만 드릴게요. 요건 테라로사라는 아이고요. 테라로사. 벤바디스. 저도 벤바디스는 이렇게 된 것 같아요. 이 정도는. 예쁘네요. 제이드스타. 제가 좋아하는 제이드스타인데요. 와, 빨갛게 물들었습니다. 요것도 제이드스타. 요것도 제이드스타. 멋지죠? 후레는 여기도 있고요. 요거는 나일락. 제가 이름이 생각이 안 나서 살짝 이름을 들여다봤네요. 벤바디스가 이렇게 작은 아이도 있어요. 이렇게 작은 아이. 귀엽죠? 요거는 핑크 샴페인. 저도 핑크 샴페인 하나 있어요. 하나. 한두 짜리 하나. 어우, 예쁘죠. 핑크 샴페인이고요. 요거는 멕시코 스윗 마리아랍니다. 멕시코 스윗 마리아. 제가 좋아하는 마디바도 있고요. 마디바가 이렇게 물이 들어있어요. 푸릇푸릇하기는 하지만 요거 황진이. 저도 황진이 하나이 드리려고 하는데 너무 멋지네요. 황진이. 와, 포스 좀 보세요. 입장이 진짜 주걱 같네요. 주걱 입장이. 너무 멋있습니다. 요렇게 멋진 아이들이 많아요. 저 나홀 좀 보세요. 나홀. 저기 백봉인가요? 백봉. 멋지죠. 저런 화분에 백봉. 멋집니다. 와, 저도 농화분에 심어놨는데 정말 멋집니다. 이렇게 멋지고요. 또 이쪽으로 살짝 돌리면 이쪽에 또 있어요. 또 이쪽에 이렇게 원종도감이라고 돼 있네요. 요거는 네드콘 이렇게 돼 있고요. 또 요 아이 예뻐요. 요 무슨 금 같아요. 요 창인데 무슨 금 같은데 너무 예쁘네요. 예쁘죠. 정말 예쁩니다. 또 이 아이는 사냥이라는 아이고요. 이제 입고가 아니라 자구를 심어 놓은 것 같아요. 사냥. 그리고 이 아이는 마리아 자구 SP라고 되어 있고요. 자, 이렇게 보여드리고. 예쁘죠. 요거는 화분이 참 예쁘더라고요. 어제 저도 이런 화분 봤는데 요거는 뭔지 모르겠고, 요 아이는 블루 서프라이즈 같아요. 그리고 방울복랑금. 사과 방울복랑금. 예쁘죠? 예뻐요. 귀여워요. 너무 귀엽습니다. 요 아이는 또 뭘까요? SP 자구래요. SP. 모르는 아이는 그저 SP. 요 아이는 또 뭘까요? 플로리디티요. 오, 저도 있는 플로리디티 삼두군생. 요거 삼도 군생이네요. 요렇게 많아요. 요렇게.
많죠, 많죠. 오늘은 장 따로, 국민이 따로, 그렇게 또, 담아서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또, 저기, 이제 밭대기로 갑니다. 밭대기로. 여기, 오, 너무너무 예쁩니다. 멋지고 예쁘고. 여기는, 금이래요, 금. 금들이 많이 있다는데, 이름을 안 써붙여 놓으셔갖고, 저도 잘 몰라요. 이름을. 나중에 이제 이름 또 와서 또 영상 또 담을 거거든요. 그때 봐, 알 것 같아요. 이렇게 금 보이시죠? 이렇게 금도 보이고요. 요거는 무슨 금일까요? 키메리 무지랍니다. 키메라? 키메라 무지. 키메라 무지라는 아이고요. 와, 예쁜 아이들이 진짜 많아요. 이렇게 금이 이렇게 이렇게 들은 아이도 있고요. 아까 좀 전에 이름을 한번 가르쳐 주고 가셨는데 제가 외우지를 못한답니다. 요거는 도감마리아금. 오, 포스 멋지죠. 아우, 정말 예쁘네요. 요거는 탈론? 탈론? 네. 우리 다육천사 친구가 탈론이 맞다네요. 탈론. 요거는 수박방울복랑금이네요. 오, 너무 예쁘죠. 너무 예뻐. 이렇게 해서 여기 밭대기, 밭대기에 금들이 참 많이 심겨져 있네요. 밭대기에. 오, 이렇게, 이렇게. 요거는 무슨 아이일까요? 요거는. 네? 축송. 축송. 와, 이름도 멋지네요. 근데 얘네들은 왜 이렇게 또 바깥으로 나와 있을까요? 축송이랍니다. 축송. 예쁘죠? 오, 저도 요 아이 하나 있는데 예쁘더라고요. 저 이제 드린 지 얼마 안 됐는데. 아, 예쁘더라고요. 근데 이름은 생각이 안 납니다. 수박복랑금, 호피복랑금. 호피복랑금. 지금 저의 친구 다육천사님께서 이름을 가르쳐 줬습니다. 이렇게 와, 밭대기, 밭대기 보세요. 우리들이 좋아하는 밭대기. 요 아이는 벌써 물들고 있습니다. 요즘 이상해요. 날씨가 이렇게 뜨거운데 저희 옥상에서도 물이 살짝 들고 있더라고요. 이렇게 하고 이렇게 전부 다 세 다이가 친구 다육천사의 창. 장키핑동입니다. 장키핑동 이렇게. 그리고 또 이제 다른 쪽 가서 여기 창은 이만 보여드리고요. 이렇게. 어우, 예쁘죠, 예쁘죠. 너무 예뻐요, 정말. 아, 놀이터는 이제 할 말 없으면 예쁘죠, 예쁘죠만 하죠. 진짜 정말 예쁩니다. 이렇게 너무너무 예뻐요. 아주 여기 온다고 제가 어젯밤부터 설레어서 잠을 못 잤어요. 항상 다육이들만 보러 오면 이렇게 설레이고 좋답니다. 아, 오늘 또 행복하시고 또 다음 예쁜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약간 구독 좋아요 부탁해요.